2014학년도 세계지리 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를 본 학생들이 1만 8천여 명이나 되는데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현철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피해 학생은 모두 100명에 총 청구 금액은 23억 원입니다. 피해 내용에 따라 청구 금액도 다릅니다. 잘못된 수능 성적표로 하향 지원했거나 재수를 한 경우 1,500만 원.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했지만 기존 대학에 남는 경우와 추가 합격으로 2학년에 편입한 경우 2,000만 원.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해 1학년으로 뒤늦게 입학한 경우 4,8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추가 합격된 학생들의 경우는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다닌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재산적 손해로 청구했고요. 각 유형별 액수를 합산해 산정하다 보니 가장 많은 액수를 청구한 학생은 6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학교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재수하는 동안에도 좀 자신감이라 해야 되나? 자존감이 좀 낮아진 상태로 1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 점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은 모두 18,884명. 이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한다면 3천억에서 4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소송이 됩니다. 김 변호사는 사무실에 의뢰를 해온 피해 학생이 400명이 넘지만 인지대 등의 문제로 우선 100명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의뢰인들의 소송 제기 여부는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